안녕하세요 친구들, 꾸러기탕 생활 탕후대장 캡틴입니다. 안녕하세요, 탕후대원 지훈이에요. 안녕하세요, 탕후대원 채선입니다. 자, 대원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수조 있죠? 네. 봤을 때 뭔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자, 지금 여기 있는 수조는 당양의 8경 중 제5경 사이남입니다, 사이남. 네. 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명승지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 준이 대원 두 곳을 탐구했었어요. 기억나요? 아, 그때 등산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기! 우와, 저 뭐예요? 저 진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준이 대원이 갔었던 팔경 어떤 곳이죠? 진짜? 여기에다가 그 안에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바닥 이렇게 딱 있고. 그럼 그게 이름이 뭐냐고. 풍경 진짜 엄청 좋았는데. 돌문. 성문. 아, 성문. 성문이었지. 우리 꾸러기 탐구생활에서 탐구한 단양팔경 도담산봉과 이 성문도 이 수조로 꾸며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이 미션을 줄게요. 준이 대원은 이 성문으로 꾸며진 수조를 탐구하고요. 서희 대원은 도담상봉으로 꾸며진 수조를 탐구하면 됩니다. 성문. 이것도 아니고. 내가 지나친 건가? 뭐지? 물속에 잠겨있는 창문인가 혹시? 아니 이 독특한 문양이 아니 이 귀글자가 없는데요? 가운데 게 가장 크고 그 다음 좀 작은 돌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 어디 있죠? 생태 정원이고 어 저기 도담상봉인 것 같아요. 고기들이 사는지 한번 탐구해 볼게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물고기는 이 물고기인데요. 눈 바로 옆에 그 검정색 주름이 있고요. 뭔가 약간 해바라기씨 같다고 해야 되나? 아마도 제가 신기해하던 물고기는 이 물고기 같은 것 같아요. 이름은 돌고기라고 하네요. 주둥이 모양이 돼지코처럼 생겨서 예로부터 독고기라고 불린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주둥이 모양이 돼지코처럼 생겼다고요? 돌고기 말고도 피라미, 참종개 여기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요. 다 작은 물고기들인 것 같아요. 혹시 오 이건가? 이건가? 오 잠깐 그럼 성문도
찾았으니까 여기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볼게요. 대부분 다 알긴 하는데, 자 일단 강준치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강준치는 환경 적응력이 아주 강하대요. 그럼 강준치는 어디서나 적응을 할 수 있는 건가? 강준치, 수질이 조금 나쁜 상급수에서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환경 적응력이 좋다. 잉어 한번 찾아볼까요, 잉어? 이거는 뭐 바로 여기 있고. 철갑상어, 철갑상어. 철갑상어 여기 있어요, 철갑상어. 철갑상어. 실제로는 상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류로 길쭉한 몸에 비늘이 없으며 몸 길이는 보통 2에서 3.5m이다. 자, 대원들. 네. 이 단양 팔경과 관련된 수조 잘 탐구했나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 탐구할 물고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이 친구 우리 대원들 잘 알고 있는 친구예요. 혹시 송어라고 들어봤어요? 아, 네. 네. 근데 이번에 캡틴 소개할 송어는 조금 특이합니다. 혹시 막 또 1m 60cm인 송어가? 엄청 큰 송어. 아니, 이건 완전 작은 거 아니에요? 작거나 크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우선 색이 하얗습니다. 혹시 알비노 송어? 맞아요, 알비노 송어. 송어긴 송어인데 알비노 송어예요. 알비노 송어의 눈 색깔은? 빨간색?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머릿속에? 송어예요. 근데 흰 색깔이에요. 근데 눈은 빨개요.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과 모습이 똑같은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네. 알비노 송어다! 우와!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야. 아니, 그런데 진짜 눈이 빨개. 알비노는 피부 세포 중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전적 변종이다. 아, 알비노가 유전적 변종이구나. 자, 대원들. 네. 대원들이 잘 관찰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알비노 송어입니다. 원래는 무지개 송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양식용으로 도입된 냉수성 물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멜라닌 세포가 결핍이 되어 나타나는 알비노 송어, 이 흰 색깔의 송어가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곳에 또 다른 유전적 변종인 알비노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희 대원은 미꾸가지를 한번 탐구를 해보고요. 준희 대원은 메기를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자, 메기, 메기, 알비노 메기, 메기. 알비노 메기 찾았어. 오, 알비노 메기는 노란색이네요. 우와. 알비노 메기, 일반 메기의 알비노 개체로 황금빛 몸 색깔과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다. 어? 아까 붉은 눈은 송어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알비노 메기도 붉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몸 색깔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알비노 송어는 하얀색 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색깔도 다른가 봐요. 알비노 물고기,
알비노 물고기의 경우 주로 황금빛 채색과 붉은 눈이 되지만 개체에 따라 색의 농도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잡풀? 여기는 장가시고기. 얘는 너무 조그마해요. 어? 이게 알비노 미끄러진 것 같은데요? 알비노 미꾸라지. 일반 미꾸라지의 알비노 개체로 황금빛 몸 색깔과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몸이 황금빛이 아니고 주황빛이 좀 더 도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캡틴이 또 신기한 물고기 하나 보여줄게요. 네! 가물치라는 물고기 알아요? 네, 가물치 알죠. 가물치 알죠?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얼룩무늬가 진하게 나있는 네, 가물치. 맞아, 보여, 보여. 네, 저게 가물치라는 물고기인데 우리 옆을 보면 백가물치가 있습니다. 어? 이거 혹시 이것도 알비노예요? 백가물치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물치의 색이 다르게 하얗는데 왜 알비노 가물치라고 하지 않고 백가물치라고 할까요? 눈이 빨가지 않아서! 정답. 백가물치는 알비노가 아닙니다. 백변증이라고 해서 색소가 침착되고 변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검죠. 색깔이 다 하얗다고 해서 알비노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민물고기에 대해서 발을 좀 넓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니라 세계로. 네? 세계요? 세계요? 전 세계에 있는 민물고기를 한번 탐구해볼까요? 자, 이거, 우와, 이거 아니야? 저, 가오리잖아! 가오리잖아! 근데 가오리가 민물고기였나? 어? 캡틴, 가오리가 민물고기예요? 대원들이 궁금해하는 이 가오리, 단수 가오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독침이 있죠? 네. 네, 가오리는 독침이 있어요. 쏘이면 정말 아픈데 바다에 있는 가오리보다 담수 가오리의 독침이 더 셉니다. 이거 그냥 뱀의 쇼크. 맞아요. 쏘이면은 심하게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열도 납니다. 우와. 네. 쏘이게 되면 네, 증상이 심각합니다. 담수 가오리의 독침. 성격이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위협을 받으면 꼬리에 있는 독침을 세워 자신을 보호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가오리 말고 이 위쪽에 보면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 있죠? 아로와나라는 물고기인데 아로와나? 네, 이 물고기 국제적 멸종 위기 1급. 어? 1급이요? 네. 1급? 1급. 정말 귀한 물고기고요. 이 물고기는 용의 비늘을 닮았다고 해서 용어, 용물고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와, 용어. 네. 여기까지 맛보기였어요. 맛보기요? 전 세계는 넓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별로 탐구하면은 대원들이 말한 것처럼 몇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캡틴은 대륙으로 나눌 거예요. 아프리카가 있고,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있고, 아메리카? 아시아가 있죠. 준이 대원은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민물고기를 탐구해보고요. 서희 대원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탐구해보도록 할게요. 캡틴은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탐구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시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작은 물고기들도 있고요. 큰 물고기들도 있고 좀
종류가 다양하네요.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물고기는 어디 있지? 이 물고기인데요. 이름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같은데요? 이름은 백금 공작잉어. 비단잉어의 계량종으로 몸 전체가 하얗게 빛나며 공작처럼 큰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어쩐지 다른 물고기들보다 꼬리도 엄청 크더라고요. 꼬리가 혼자 막 이만하고 다른 물고기들은 다 요만한데. 그 밖에 붉은색과 검은 줄무늬가 돋보이는 로즈라인 바브. 위협을 받으면 죽은 척하는 크라운 로치도 탐구 완료. 보세요. 이야, 색깔이 형형색색 다 있어요. 프론토사. 프론토사는 암컷 수컷이 잘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면 수컷은 성장할수록 머리가 부풀어오른다. 자, 그러면 프론토사. 프론토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프론토사야, 어딨니? 프론토사 얘 아니에요? 프론토사. 파란색에다가 검정색 줄무늬. 여기 프론토사. 지금 제가 찾은 건 암컷인 것 같아요. 머리가 부풀어져 있지 않아요. 그 밖에 노란 꼬리가 특징인 렙토소마. 몸 전체가 노란 빛을 띠는 옐로우피도 탐구 완료. 여기 어딘가에 아메리카가 있을 건데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정말 색깔이 예쁜 물고기 있죠? 이 물고기는 디스커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디스커스 물고기의 특징을 보면 색깔이 정말 예쁘잖아요. 약간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물고기는 사실 관상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예쁜 물고기로 관상어로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뭔가 수염이 길게 나 있는 지느러미 길게 나 있는 물고기 있죠. 이 물고기 이름이 정말 특이한데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바로 천사고기. 자, 이 천사고기는 이 지느러미가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다고 해서 천사고기로 불립니다. 저 뭐야? 뭐예요? 우리가 탐구할 마지막 장소! 바로 이 수조! 세계 거대 담수어들! 거대한 1m 60짜리 메기를 봤지만 세계에는 그보다 더 큰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비라르크죠. 기억나요? 나죠! 이 친구가 지금 피라루크라는 물고기입니다. 피라루크. 이 피라루크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맞아요. 왠지 알아요? 신석기 시대에도 이 화석이 발견됐어요. 네? 이 물고기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쭉 유지해오는 겁니다. 저 종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3m까지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와. 그리고 또 재미있는 물고기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물고기요? 저기 보면은 위에 여기. 네, 여기 위에 지금 떠다니는 물고기 있죠? 풍선처럼 떠다니는 물고기. 저 물고기의 이름은 바로 파쿠. 파쿠요? 저 물고기는 이빨이 있어요. 사람처럼 이빨이 생겼다고 해서 인치어라고 불립니다. 오, 지금 이빨인데 보여요?
이빨이 저희랑 비슷하네요? 네, 사람처럼 생겼죠. 그 밖에 빨간 꼬리가 매력적인 레드테일 캣피쉬, 악어를 닮은 민물고기 엘리게이터가 사나운 성격을 가진 징기스칸.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의 위대함을 여기서 좀 알고 자연을 좀 보호하고 이런 물고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캡틴은 이제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원들이 영어로 네 영상 메시지 한번 써죠. Hi, groggy friend. This is Piraruk. 멸성 위성 지키자. I love you. 오, 잘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잘 전해졌겠죠? 자, 친구들,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